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졌습니다. 원자는 원자일까 전자로 이루어졌고요. 그럼 전자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렇게 생각했나요? 아님 더 작나요? 좋습니다. 그럼 이번엔 여러분이 생각한 전자를 두 개의 슬릿으로 발사해보죠. 나발총처럼요. 전자가 스크린에 부딪히면 빛이 납니다. 전자는 슬릿을 통과해 스크린에 도착하니까 이런 무늬가 생기겠죠? 그런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스크린엔 이런 간섭 무늬가 생겼어요. 이것은 마치 파동이 서로 증폭되고 상쇄될 것과 같았죠. 파도의 입자들이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전자들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번엔 전자를 하나씩 발사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전히 간섭 무늬가 생겼죠. 이것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전자가 파동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자는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입자잖아요. 그래서 양자역학은 전자가 확률 파동을 가진다고 해요. 전자의 존재가 온 우주에 확률로 퍼져 있죠. 측정하는 순간 확률 파동이 무너지고 전자의 위치가 결정됩니다. 그럼 측정 전에도 전자는 여기에 있던 걸까요? 양자역학의 대답은 노였습니다. 측정 전에 실체란 없었죠. 아인슈타인은 분노했어요. 우리가 달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달이 그곳에 없다는 게 말이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하죠? 저도요.